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확실한 건 안녕하세요. 수진이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여러분, 정말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퍽퍽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수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정말 꼭 너무너무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긴데요. 약간 꼰대 같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살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한들 나에게 과연 좋은 결과가 올까? 정말 이런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한없이 우울해한 적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긴 터널 같은 이 수험생 생활을 하시는 분들, 와, 진짜 정말 밤낮 열심히 공부해도 끝은 보이지가 않고 과연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까? 참 불안하시죠? 제가 이 출퇴근길에 대치동 지나다니는데요. 거기에 학원들 엄청 많고 이 유리창에 학생들이 비쳐요.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진짜 보기만 해도 숨 막히고 너무 안쓰러워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나의 일상, 이 생활에서 정말 너무 우울하시죠? 정말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단한 번도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 아,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내 눈앞에 보이는 결실이 없냐. 다 망하는 것 같고 너무 속상해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없이 불안하기도 했고요. 나는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더 많은 걸 이루지 못할까? 왜저 사람만큼 하지 못할까? 남과 비교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게 비단 저만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확실한 건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은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시기에 올지는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 대가는 정말 반드시 무조건 언제라도 오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거를 되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하나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죽은 만큼 힘들게 일했던 순간들에 대한 보상, 내가 원했던 그 보상, 아니면 더 좋은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저에게 항상 좋은 결실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처럼 지금 당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반드시 나의 이 땀방울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반드시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런 퍽퍽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노력, 나의 정성, 나의 꿈을 향해서 이런 노력과 정성을 쏟고 계시는 많은 분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결실은 반드시 언제라도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 채널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환기가 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기부여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화이팅! 힘내세요.